안녕하십니까.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. 지난달부터 유행한 독감이 명절 연휴 개학 기관과 겹치면서 4월까지도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두 종류의 독감이 동시에 유행해 어린이나 노인들은 더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창원의 한 병원. 대기실이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. 독감 증세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입니다. 막 코가 줄줄 나고 지금 밥도 잘 안 먹고 지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왔거든요. 하루에서 나흘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고열과 근육통, 기침과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주로 환자의 침이나 콧물 등을 통해 전염됩니다.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A형과 B형 두 종류의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게 특징입니다. 예년에 비해서 독감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수 있고 다음에 오래 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한 달 만에 3배 이상 환자가 증가했다며 연휴 동안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많아 독감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근처에 있는 이 병원에도 평상시에 3배에 달하는 환자들이 연휴 기간 동안 독감 증상으로 다녀갔습니다. 전문가들은 독감 유행이 이번 달 말 정점에 이르겠지만 개학 시기와 맞물리면 올해 4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. 특히 노인과 어린이,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예년에 비해 독감 걸릴 확률이 높고 오래 갈 수 있다며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.